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저 위험한 곳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청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널 성령에 감아주사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준 주님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송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릴 수 있는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진 구원의 말씀 따라 말씀의 인도를 받으며 살게 하시고 이번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와 사탄과 지옥 문제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지금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속이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를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게 하옵시고 개인의 문제와 교회의 문제, 나라의 영적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이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300지교회, 3000제자, 1만 성도가 일어나게 하시며 237 치유 서밋을 위한 세 가지 뜰을 세우는 응답이 임하게 하시고 세계 렘넌트 대회와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을 통해 민족 복음화 40만, 세계 복음화 1천만 제자를 세우는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우신 주의 사자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과 인력을 부어주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정확한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선교사님, 차선님 세우셔사오니 날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전파되며 발걸음마다 보좌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에 전도의 망대, 선교의 망대, 그리스도의 망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부족과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한민족, 한나라, 한영혼을 살리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선 선교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세우셔사오니 하나님께서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 속에서 악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불신앙이 떠나가고 개인의 질병이 치유되게 하시며 가정이 근원적인 복이 임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시며 산업에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30절 31절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축복을 선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사를 선교사입니다. 그 항만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십시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서 렘넌트 시대를 가슴에 품는 그런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오늘까지 인도하셨고 또 복음으로 우리 자신들이 훈련되게 하셨고 또 훈련된 그 부분들을 우리 후대를 통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줄로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렘넌트 시대에 마음에 품고 기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축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만은 이번 주에 세계 리더 수련회가 우리 하나교회에서 진행되어지고 또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어집니다. 리더 수련회는 한 2,300여 명이 선별해서 참석을 이루어지고 진행이 되어지고요. 렘넌트 대회는 일산 킨텍스에서 한 14,000여 명 정도가 참여하는 정말 여름에 집중해서 우리 후대들이 말씀으로 정리되어지는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원래 주신 주제인 영원한 기업과 영원한 작품과 영원한 유산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이 전거되어지는데 특별히 올해는 이제 2, 3시를 넘어서 5천 종족의 문들을 여는 그런 시작의 해가 됩니다. 지금 대회에 참여한 해외에서 오는 나라 수는 68개국이 한 980명 정도 참여하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특별히 5천 종족에 속하는 바누아투에서 한 23명 정도 82명 정도 바누아투에서 82명 정도 들어오게 되고 솔로몬 제도에서 15명 정도가 들어옵니다. 정치인들 자녀들 또 대통령 자녀들 이런 자녀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우리 응답의 시간표를 우리 성도들이 좀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락방으로부터 시작된 이 복음 운동이 이제는 구체적으로 5천 종족을 향하고 있어요. 성경적인 다락방 운동을 우리가 처음 접하고 정말로 우리가 이 운동 속에 올인해 왔는데 하나님이 발전된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응답이 바로 지금은 이제 5천 종족에게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응답들을 보면서 또 우리 교회도 또 이 일에 신분하는 귀한 축복된 자리에 세우셨는데 그냥 단순한 신부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응답으로 누려지는 그런 축복된 헌신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와 생명을 전할 증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생명 전할 증인입니다. 왜 우리 렘넌트들을 한 곳에 모으게 되느냐? 또 모여졌다가 이들은 세계 현장으로 흩어지게 되겠죠. 그럼 왜
모이고 흩어지게 하느냐? 그리스도와 생명 전할 증인들로 세워나가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모이는 것이고 또 흩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삶에 중요한 목적을 주셨습니다. 세계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장 귀중한 가치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게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생명 전할 증인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들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이 응답들이 실제적으로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와 생명 전할 증인으로 부름받았는데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확신 가운데 서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성경을 기록한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을 지금 우리가 전체를 살펴보고 계십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있는 구원의 계획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원의 계획만큼은 모든 삶이 그렇지만은 구원의 계획을 확인하면 할수록 아,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절대적인 주권 속에 들어있는 것이구나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멸망받는 세상 속에서 영생의 축복인 구원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하시려는 절대적인 계획과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그 하심에 말씀하셨죠.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신 부분들을 말하고 있죠.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그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예정은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여기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다 했어. 그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구원받기로 예정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보라. 하나님께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곱게 하겠느냐. 곱게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 있다는 말입니까? 없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아무도 곱게 할 수 없다란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의 결정 따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은 아무도 바꿀 수 없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특별히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받은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실을 확인하면 할수록 아, 내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것이구나 감사가 나오고요.
정말 하나님의 주권을 알면 알수록 내가 구원받는 이 축복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구나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나 자신이 무너지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면은 결국은 나 자신은 무너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믿지 못하면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정되어서 시간표 따라서 어느 날 그리스도로 말 불러주신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결국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은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구원받은 사실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결국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하면 흔들리게 돼 있고 나 자신이 무너지게 돼 있어.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하면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은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과 창세기 11장의 오래된 부분들이 우리 안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보다도 나의 옛 체질과 나의 옛 습관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불신자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지만은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제대로 안 믿어요. 그래서 결국은 나의 옛 습관과 체질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가장 귀중한 축복이 있다면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시작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사실이 와지면 와질수록 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 그리스도는 나의 구원을 주시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주어진 축복의 문이구나 축복의 길이구나 깨닫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한 눈들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나의 신앙생활에 발판이 되어져야 되고요. 그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반석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요한복음과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31절에 그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심이요. 성경 66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주셨다는 사실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느냐? 바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성경은 다른 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다스림 속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그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얻게 되었고요. 하나님 만나는 길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길을 참 그리스도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나오시는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이 땅에 열심히 살아갑니다마는 노력하고 애써서 살아갑니다마는 여러분에게 참된 자유가 있습니까? 모든 인생은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서 악한 사단의 근세에 붙잡혀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사단의 종으로, 죄의 종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참 선자이신, 아니 참 왕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의 머리를 깨뜨림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로 온 사단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모든 사단의 운명에서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고 그 속에 참된 자유함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기초가 무엇이어야 됩니까? 나의 인생의 기초가 정말로 무엇이어야 됩니까? 어디 위에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어야 하느냐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27절에 보면은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나오고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을 짓게 되면은 집을 짓게 되면 결국은 비가 오고 바람이 불면은 심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아무리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인생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 속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끝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인생의 반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반석 위에 서게 되면 바람이 불고 비가 오면 올수록 더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진짜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모신 자는 어려움 당할수록, 문제를 당할수록 오히려 그리스도만 진짜 참된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구나, 이 사실에 대한 가치들을 더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여러분 인생의 집들을 지어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지 아니하면은 나 자신이 무너지고요, 하나님 주권 속에 들어가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반석으로 세우지 아니하면은 여러분 인생 자체가 뒤흔들리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인생의 반석으로 세우지 아니하면은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오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반석이 되지 아니하면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원치 않게 찾아오는 우리에게 있는 영적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온 인생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되지 아니하면은 뒤틀리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에 빠지고 사회에도 문제오고 성공하면 무너집니다. 그게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 아닙니까? 창세기 3장의 개인의 문제, 창세기 6장의 가정의 문제, 창세기 11장에 성공했지만 바벨탑이에요. 무너지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완전한 답을 가졌지만 흔들렸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창세기 13장에 보면은 결국은 갈등하고 분쟁하게 되죠. 그게 아브라함과 롯과의 싸움에서 일어나는 부분들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반석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의 영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 안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자체가 뭔가 열심히 살아간다 할지만은 모든 생이 뒤틀리게 된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적인 문제 해결되어지고 인생의 올바른 방향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잖아요.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에게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히 내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면 그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보혜사 곧 내 아버지께서 주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을 주시는데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성령이 많은데 그렇게 될 때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기에 너희를 가르치고 말한 모든 것,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할렐루야.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하시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다시 말하면 들은 말씀들을 말하는 말씀 우리에게 말씀할 때 성취되어지는 그 축복의 역사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장래 일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미래를 알게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시작도 어떤 면에서 모든 것의 답이 뭐냐? 어떻게 하면은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갈 것인가입니다.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문을 걸고 문을 잠그고 두려워서 한 곳에 모여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냐?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어요. 오늘 1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바로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셨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라고 20절에 말하고 있죠. 그러면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다. 여기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 첫 번째 제자들이 나타나서 평강이 있을지 말씀하시면서 약속하신 말씀이 뭐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러면서 성령을 받으라 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나갈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말하고 있죠. 가장 처음으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죠. 예수님 마지막에도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면은 성령으로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답을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 들어갈 것인가? 여러분 에베소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게 대조해서 무엇을 말했습니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술 취하면 인사불성이 되죠. 어느 정도 술 마시면 모르겠습니다만 술을 완전히 취해보면 내가 지금 집안에 있는지 길거리에 있는지 잘 모르고요. 사람 만나 이 사람이 그 사람이 그 사람 같고 모릅니다. 인사불성이라 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함은 뭐냐? 완전히 하나님의 역사에 붙잡히는 것. 그게 성령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나도 모르고 우리 안에 세상의 것으로 충만해져 있느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느냐, 그러면은 세상의 열매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열매가 우리에게 축복 주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성령 충만함은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속에 나타나는 응답이 뭐냐? 바로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셨다는 것. 신앙의 발판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 믿음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는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의 반석이 되어지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이 뭐냐? 바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이 고백될 수밖에 없고 이 사실이 확인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생명 전할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은 날마다 여러분 삶 속에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확인하는 그런 축복된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겁니다. 31절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겁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고요. 그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은 세상의 방법으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더 큰 어려움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된 인생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아무리 열심히 혼인잔치를 준비했지만은 그러나 포도주가 모자랐다 했어요. 우리 인생 이것과 같지 않습니까? 열심히 살아오고 노력하고 애써서 뭔가 이루어진 것 같지만 그러나 갑작스러운 문제와 함께 부족함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사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 세상이 인정하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들입니다. 아예 바리새인의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밤중에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중요한 영적인 축복의 비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영적인 축복의 비밀을 알아듣지 못해요.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아니 사람이 태어났는데 어떻게 두 번째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전혀 영적인 부분들을 알아듣지 못하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바리새인 지도자 니고데모. 오늘 세상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살펴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나옵니다. 행복이 어디 있는가를 찾아서 다섯 번이나 결혼한 사람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어가지고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육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동안의 병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현장에서는 과학과 기술과 인간의 노력과 어떤 지식과 문화 등으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부분들을 현장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에게 찾아온 인생의 문제는 우리가 몸부림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지식으로, 세상의 노력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십시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허무주의에 빠지는 말이 아닙니다. 이 고백한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부귀와 권세를 다 가졌던 사람이에요. 지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부귀영화, 그 어떤 지식도 세상과 인생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는 헛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만나보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아, 내가 이제야 세상을 알 것 같다. 내가 정말 이제야 인생을 알 것 같다. 그런 사람들 만나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인생을 알고 세상을 알 것 같다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세상에 온갖 실패를 해보고 아 만만치 않은 세상이구나. 열심히 살아가면서 애써서 해봤는데 결국 어느 날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아 이 세상이 만만치 않구나. 이런 걸 보면서 아 내가 이제는 세상을 알 것 같다.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저런 많은 관계 속에 실패하고 상처받고 살아가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 정말 인생이 이런 건가? 내가 이제야 좀 인생을 알 것 같다. 세상과 인생 앞에서 실패한 부분들 바라보면서 아 그래서 조금 내가 세상을 알 것 같다? 인생을 알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들이 세상을 압니까? 망하는 세상만 안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노력하고 애쓰지만은 또 반복적으로 실패 속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인생도 망하는 인생만 안 겁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세상 임금 마귀라 했어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세상 신이 바로 모든 사람의 마음을 붙잡고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도록 혼미케 한다 말씀했습니다. 세상 임금 마귀, 세상 신 악한 사단, 이 사실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생을 알고 세상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인생의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악한 사단이 붙잡고 있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어느 날 다가오는 영적인 문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잖아요. 영적 문제. 밤새도록 술 마십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있는 괴로움과 고통들 잊어버리려고 밤새도록 술 마십니다. 이상한 짓을 합니다. 온갖 큰 사고와 사건들 어느 날 갑자기 터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사람이 절대 이해하지 못하는 영적 문제. 어떤 분은 목사님인데 강단에 서질 못해요. 공황증이 와서 강단에 서질 못해요. 그런 목사님을 기도 속에 기다려주고요. 왜냐? 그 사람의 영적 문제를 알기 때문에 교회가. 알기 때문에. 창세기 3장 문제가 뭔가를 알고 영적 문제를 알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로 우리 세상이 갖고 있는 영적 문제, 인생에 다가오는 영적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악한 사단마귀, 배후에 역사하는 사단마귀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인생에 온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몸무림치도 안 되잖아요. 어느 날 돈 모이면 이상 곳에 찾아가요. 찾아가 또 나오면 후회해요.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후회합니다. 그러면 누가 어느 날 돈 생기면 또 그 자리에 가 있어요. 누가 이해할 겁니까? 누가 이해할 겁니까? 부끄러워서 말도 못해요. 누가 그 부분을 이해할 겁니까? 우리에게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답은 오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항상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여러분은 훌륭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저는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연약한 가운데 제 자신조차도 나를 주체하지 못할 부분들이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나는 날마다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입니다. 나는 고백할 수 없음을 나는 고백하게 됩니다. 진짜 영적인 문제를 안다면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답이에요. 왜 하나님이 유일하게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가 알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제대로 영적인 눈들이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귀한 축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얻은 우리에게 여러분 생명과 있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이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고 영접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버리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도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고 이 구원의 역사는 바꾸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확신입니다. 구원의 확신. 정말로 이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된 응답을 누리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면 가질수록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의 역사들이 어떤 것인가가 그때부터 눈이 열려지고 영적 정체성의 축복이 그때부터 누려집니다. 미안합니다만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께서 진단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골로새 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를 허감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말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김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서 축복하셨습니다. 우상 동네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떻게 축복하셨습니까?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너를 능히 처음 이제 새롭게 시작된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 그동안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리에서 불러내셔서 시작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망대의 축복이에요.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이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습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 여정의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나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살아나는 복을 받는 귀한 축복의 역사들을 주시겠다는 것. 여정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뭐라 했습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정표입니다. 망대 여정 이정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어진 영적인 축복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 기도로서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누릴 때 모든 죄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너뜨리는 저주와 재앙의 역사들이 제사장적인 그리스도의 권세로 무너지게 돼 있고요. 지금도 우리를 속이는 사단의 역사들이 왕적인 그리스도의 권세로 사단의 역사들이 무력화되게 돼 있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서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그리스도께서 참 선지자로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하나님 만날 뿐만 아니라 영원히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승리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들을 우리는 누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리스도와 생명 전할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부르셔서 어떤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느냐?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생명 전할 증인, 그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날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와 더불어 구원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확신 가운데 들면서 구원의 확신 속에서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의 정체성,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 영적인 정체성입니다. 그 사실을 누리면 누릴수록 세상 만민 앞에서 그리스도와 생명 전할 증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축복된 응답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지난주에도 우리 함께 찬양했던 찬양입니다.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그리스도와 생명 전할 증인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의 신앙 발판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영적 축복, 망대 여정 이정표를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용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면서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한번 찬양합시다. 나는 알았네.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함께 찬양하십시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이 항상 이어질 나를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난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해 쓰십시다. 그리스도 되시네. 생명 있는 날까지 난
가슴에 손을 얹고요, 정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기도하십시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생명 전할 증인들로 부르셨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주시고 그 생명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서 구원받은 정체성을 누림으로 말미암아 현장 앞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생명 전할 증인들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혹이나 우리의 개인과 가정에 그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기어코 그 모든 것들을 발판 삼아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생명 전할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을 왜 집중해서 훈련시켜 나가느냐, 전 세계 열방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생명 전할 증인들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담고 정말로 하나님 절대인 주권을 믿는 믿음을 저에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모든 것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옵시고, 특별히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들 마음에 담고 조용하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의 백성들이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생명전할 증인들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발판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흐르게 하시고 그 안에 들어가는 우리 안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역사해 주시며,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들을 정말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사 오직 그리스도 유일한 답을 가지고 세상에 그리스도와 생명의 역사를 전할 증인으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엄청난 영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그 영적인 축복의 정체성을 바르게 깨닫고 누림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바로 생명전할 증인들로 우리 안에게 모든 성도들이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모임 속에서 생명전할 증인들이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응답이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각기 어떠진 모든 현장에서도 그리스도와 생명전할 증인들로의 걸음들이 되게 하시사 하나님의 계양 계획과 뜻들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발판인 하나님의 절대인 주권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며, 세상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셔서 오직 그리스도 완전한 결론을 가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 주신 영적인 축복을 온전히 누림으로 세상 현장 앞에서 그리스도와 생명 전할 증인들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된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또 다음 주에 우리 많은 렘넌트들 또 렘넌트들을 마음에 품은 전도자들이 함께 모여집니다. 바로 생명 그 안에 있는 비밀들을 알고 누리는 확인되어지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전 세계 현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영적인 군사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 두기호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나두기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구원에 감사하며 나의 인생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한 주 되시길 기도합니다. 7월 셋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237 화요제자 훈련이 23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차량 신청은 사무실에서 해주시고 당일 오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제27차 2024 세계 렘넌트 대회 및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안내입니다. 영원한 기업, 작품, 유산을 주제로 진행되며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는 25일부터 이틀간 본 교회, 세계 렘넌트 대회는 30일부터 8월 2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됩니다. 리더 수련회 기간 중 4층 미션홈, 태영아부실, 사랑부실, 한나실은 숙소로 사용되니 성도님들의 이용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 및 렘넌트 데이가 27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본교회 본당에서 진행됩니다. 여름 훈련 일정이 주보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3일 237 화요제자 훈련, 25일부터 26일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27일 핵심 및 렘넌트 데이에 참석하십니다. 개척교회 특별헌금이 1, 2부 예배 중에 있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새가족 수료식이 2부 예배 후에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다락방 전도학교가 오후 2시 30분부터 소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오직 복음 하나교회 이전 감사 예배가 오후 4시에 있으며 오후 3시 10분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세계 렘넌트 리더 수련회 스텝 전체 모임이 오후 6시 30분부터 하나홀에서 진행되니 모든 스텝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렘넌트 리더 수련회와 WRC를 위한 장로기도회가 7월 24일 수요일 저녁 예배 후 마지막으로 하나홀에서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님들도 참석 가능합니다. 산업선교회 원례회와 선교위원회가 다음 주일에 있습니다. 2024년 하반기 장학생 신청 안내입니다. 초, 중, 고, 대학 해당자에 한하며 선발 기준 및 서류는 교회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8월 4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고 문의는 권진혁 장로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WRC 티셔츠를 주문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월성 1구역 한미성권사 부친 김진기 장로 장인께서 소천하셔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마쳤습니다.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애 첫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박영서 집사 서경진 성도 가정인데요. 박주온 거루주의 평안할 온 남은 자로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누리라 라는 이름의 뜻으로 붙잡은 언약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또 기도 제목을 올렸습니다. 우리 위에 화면 나왔는데 잠시 일어주시고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예, 잠시 앉아주시고요. 오늘 새로운 분이 있습니다. 새가족 속에 계시는데 자진에서 오셨습니다. 남오전도회고요. 4대 교구입니다. 이영효 씨.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 자리에 우리 세계 리더와 렘넌트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방글라데시에서 우리 사모님과 귀한 두 자녀 어제 우리 도착했습니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축하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요. 또 지난 개척교회 헌금 주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국에서 나와서 수금위원으로 헌신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박주온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생애 첫 예배로 귀한 아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 없어서 멸망받는 시대에 오직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게 하시며 사람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귀한 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남은 자로 그리스도의 평안함을 누리는 귀한 아들 되게 하시고 또 세운 귀한 부모님들로부터 온전한 언약이 귀한 자녀에게 올바르게 전달되어지는 귀한 축복 누리는 가정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평생의 예배자로서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 돌리는
귀한 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영어 성도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로 등록했습니다. 이들의 이름을 하늘의 생명록에 기록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와 생명 전할 증인이 되어지는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방글라데시에서 귀한 우리 사모님과 자녀들이 함께 참여했습니다. 방글라데시 현장을 놓고 메시지를 받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시고 이분들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생명 전할 증인들로 세워졌사오니 다시 한번 힘을 회복하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주께서 축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얼음도 없도록 축복해 주시되 한 시대를 살리는 세계복음의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 없는 지역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개척교회 헌신 또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직 복음 가진 귀한 주의 종들을 통해서 모든 사각지대의 흑암 속에 빠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온전한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정말 그리스도 복음만을 말하는 교회가 개척되어지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시고 이 일을 위해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이 참된 빛의 경제로 쓰임받는 귀한 응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개척교회 헌금은 본부로 보내지게 되고 전체 우리 총회 산하에 또 개척하는 교회들의 지원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마음을 담고 함께 인도를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미처 준비하지 못하셨으면 언제라도 개척교회 헌금해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인도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하나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 역사 충만하심이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와 생명 전할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해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